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큰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남 향후에 광주 항쟁, 민주화 운동을 했던 광주 항쟁, 그 팀들이, 그 출신 교민들이 LA에서 약 100만 명입니까? 10만 명인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든 호텔에서 연말 연시? 네. 어쨌든 오늘 호남 향후의 팀들이 구정까지 대국잔치를 합니다. 호남. 호남에 대한 인식이 여러 가지 있죠. 네, 좌파다, 반정부다, 또 진보다. 그러나 본 기자가 여기서 40년을 살면서 호남인들을 만나본 결과 진보나 보수나 그 중에 옥의 티도 있고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호남인들이 다시 한번 교민 사회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돈이 없지만은 그래도 함께 손을 잡고 십시일반입니까? 십시일반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한 시간 후에 호남 향후의 팀들이 오늘 회장 이침식 양학봉 회장, 예, 여러분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많은 격려해 주시고, 어제 남조선 한국 사우스 코리아 문제 있죠? 문제 물러가야 될, 처단해야 될, 척결 척살해야 될 인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엘리스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후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표님 기자입니다.